그 안 맵지? 그럼 그 옆에 있게 먹어. 승리의 기운 장착했고 후반으로 나섭니다. 앞서가고 있는 울산공고 10회선 티샷. 네, 스윙 밸런스도 좋았죠. 무척 날려 보내고요. 여수고 김정원 선수. 네, 김정원 선수도 마찬가지로 깔끔했습니다. 이번에도 페어웨이 정중앙을 지킵니다. 울산 공고 고성태 선수 안정적인 샷을 보여주고요. 여수고 최경호 선수. 약간 컨택 미스가 있었지만 파파이볼이기 때문에 쓰려는 흠이 없어 보이고요. 네, 살짝 변했지만 공은 살아있고 김정환 선수가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 구원하연이 약간 두텁게 맞았어요. 그린 앞에 떨어졌고 진짜 레몬 들어서 당연히 아셨는데요. 마셔볼래? 그냥 맛만 입만 내봐. 여수고 최경호 선수의 어프로치. 네, 홈라인 내리막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경사를 정확히 태워서 치빙까지도 노려봤고요. 와,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홀 바로 맞춥니다. 4년 컨시드 파 기록하고요. 고성태 선수의 버디펏. 아, 거리를 조금 남겨두고 멈춥니다. 신종필 선수가 바통 터치. 김치야, 오늘 거 그거 사는 거야. 먹어봐. 신종필 선수의 오늘 커트 마무리가 너무 좋습니다. 한올 앞서고 있는 울산 공고 신종필 선수의 첫 번째 샷인데요. 곧게 쭉 뻗어 나갑니다. 7번 아이였는데요. 드로우즈로 핀 좌측이 잘 떨어졌고요. 여수고는 이준식 선수. 장가지로 쭉 가는데요. 간 밀리면서 핀에서 멀어졌습니다. 여수고는 그린 오른편에 떨어집니다. 코트 거리가 꽤 됩니다. 여수고. 한 번씩 사 먹기 괜찮겠네. 볼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온대. 김정환 선수 신중합니다. 내리막 콩라이고요. 중간중간에 볼이 좀 튀었어요. 네. 튀었어. 약간 튀면서 감속이 있었습니다. 계획보다는 거리가 나지 않았고 울산 공고의 버디펏. 아쉽습니다. 네, 방향은 거리감도 좋았는데 약간 빗나가요. 김치 맛있다니까. 이준식 선수 퍼트 넣고 봐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3m 정도 되는 쉽지않은 퍼트 상황입니다. 거리감은 딱이었는데 들어가주질 않습니다. 네, 이준식 선수도 퍼트가 아슬아슬하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고는 컨시드 보기. 울산공고는 오늘 마무리 신종필 선수가 많이 맞는데요. 이번에도 집어넣습니다. 나이스 파. 흔들림 없네요. 네, 응원단에게 인사를 하는 팬서비스까지. 이제 울산공고가 두 홀을 앞서갑니다. 이제 남은 홀은 단 세 홀. 울산공고 분위기 정말 좋고요. 배우의 중간에 벙커가 있는 파포 홀인데요. 송기민 선수 드라이버 티샷이었고요. 네, 이 기세를 몰아 티샷 실수 없이 방심 없이 잘 보냈습니다. 네.
반면 여수구는 본격적인 추격이 필요한데요. 남은 홀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홀부터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겠죠. 오, 나이스. 네, 김정환 선수 티샷 멀리 보내줬습니다. 네, 이번 샷도 좋았습니다. 김정환 선수가 경기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걸로 아는데요. 경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송기민 선수의 드라이버 티샷이었는데요. 최종을 오른다리에 확실히 실어놓고 자신있게 올려치는 간결한 스윙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김정환 선수는 유연한 몸 돋보임이 돋보이는 스윙인데요. 임팩트 이후 막힘없는 원활한 회전까지 일관성에서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약간만 좌쪽으로 보고 치면 자동으로 잡히게 돼있다. 알아서 쳐라. 그러니까 우측으로 저렇게 돼. 울산공구 신종필 고성태의 동갑내기 조합 오늘 경기에서 힘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살짝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선수마다 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에임 포인트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수구 먼저 두 번째 샷. 105m 피치 매치입니다. 좋다.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와. 네, 계획보다 샷이 크게 들어갔고요. 네, 첫 바운드가 너무 크게 튀었습니다. 고성태 선수 두 번째 목살? 핀 쪽 벙커가 있고 유폭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구를 하셨는데요. 볼 끝이 보이지 않고 본 방향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갔고 그린 밖에 떨어집니다. 네. 언제로 가는데? 신종필 선수의 오더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신종필 선수는 정상 말이 없습니다. 울산 공고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공구가 매 시즌마다 나오시게 되면 꾸준 공구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굉장히 편안한 경기 펼치거든요. 여수 고등학교가 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여수 고등학교보다는 저희 학교가 조금 더 뛰어납니다. 숨기는 거죠, 숨기는. 다른 팀에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 팀은 단팀이기 때문에 실력은 없다. 예. 숨기는 것이 날씬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고로 예상 가겠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은 날씨에 저 진짜 골프장은 고수들이 너무 많네. 고수들 많지만 이곳에 가장 고수는 울산 성주. 아, 이행시가 일품인데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고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울산 공고가 두호를 앞서고 있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송기민 선수의 어프로치. 모든 샷을 다 잘한다고 했던 송기민 선수인데요. 그린 초입 랜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짧아 보입니다. 아, 송기민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실력 발휘가 가감없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야, 상대 네가 한번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여수고는 버디펏. 중간에 마운드가 있는 까다로운 롱퍼트 상황이고요. 롱퍼트 반드시 붙이고 가야겠죠? 좋은데요? 김정환 선수 퍽감 정말 좋았습니다. 네, 방향과 거리가 모두 완벽했습니다. 네, 컨시드 바로 나옵니다. 여수고는 파. 안 넣는데 그 공주수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갔다 보는 거야.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쉽지 않은 거리에 내리막 버트고요. 도어 쪽으로 컨택했어요. 네, 오른쪽으로 그대로 지나갑니다. 오른쪽 안 돼. 7번홀에서 여수구 추격에 성공합니다. 한 구를 따라 잡습니다. 파3 8번홀 방심은 지금 몸이 가려운가 봐. 여수구 이준식 선수. 어? 오늘 여러 차례 샷을 쏘아있었던 이준식 선수인데요. 8번 아이언입니다. 다리도 계속 할거 방향 모두 좋아보여요. 네, 핀을 바로 조준했는데 와, 골 바로 등커에 떨어집니다. 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준식 선수가 좋은 샷 만들어냈습니다. 네, 팀 맏형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네. 울산공고 송기민 선수의 티샷. 송기민 선수는 7번 아이언이고요. 그린 왼편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낮게 떨어집니다. 들어보면 지가 지문 끌고 지 발바닥 냄새 맡고 이런다. 이번 샷 임팩트가 정말 잘 들어갔어요. 핀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약간 굴렀지만 좋은 찬스 만들어놨고요. 자, 송기민 선수는 7번 아이언이었는데요. 방향이 좌측으로 당겨지면서 그린에는 못 미쳤습니다. 여수고의 기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수고가 이 홀 가까이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울산공고 이번 샷 중요한데요. 네. 울산공고 입장에서는 마음이 초조해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수고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상황. 업그로치 52도 웨지 잡았습니다. 나왔어. 핑성이 나왔어요. 아이고. 네, 핀에서 멀어지고요. 그러면 울산공고 위기인데요. 쫓아가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의 긴장도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수고 이번 버디펏이 들어간다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전 홀의 퍼트 거리감이 또 아주 좋았던 김정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였고요. 울산공고 일단 파 만들고 봐야 하는데요. 송기민 선수 이번에는 한번 막아줘야죠. 강력하게 쉽지 않은 거리. 오늘 송기민 선수도 잘 안 풀리고 있네요. 나이가 많네. 구성태 선수가 퍼터를 이어봤습니다. 울산공고의 보기 퍼트로 가고요. 울산공고는 두 홀 연속 보기인데요. 되면 이준식 선수에게 키가 돌아갑니다. 들어가면 승부는 원점. 네, 놓치지 않습니다. 과연 든든한 맞점으로 장학회 양학교의 스코어는 이제 타이가 됩니다. 동률. 아. 동률. 어, 저 공 잘 거 아이가? 같은 멘트다. AI 스모크 드라이버는 페이스 전반에 멀티 스위스 팟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스윙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이 평균 7야드 더 먼 비거리를 말씀했죠. 힘, 도움, 어디든 바로 그것이 스위스 팟인 페이스. AI 스마트 페이스 스위스 팟을 확장하다. The new AI smoke drivers from Callaway. 마지막 홀까지 경기를 끌고 온 여수고 뒷심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데요. 승리까지는 단 몇 번의 샷이면 정해집니다. 마지막 홀이요. 9번 홀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최경호 선수의 샷. 네, 그 외 좌측 끝 선상인데요. 네, 방향은 괜찮았기 때문에 변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반면 쫓기고 있는 울산공고, 하지만 마지막 홀에서 이긴다면 8강 진출이 열렸다. 중요한데요. 약간 깎여 맞았어요. 나무 우측으로 공간이 약간 있긴 빠진 거 아니야? 컸다. 바운드가 우측으로 튀지만 않았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다음 확인되네요. 네, 세컨샷 하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양학교 모두 공을 쳐내기 쉽지는 않고요. 맨 나옵니까? 거리가 아빠랑 있어요. 약간 흙이 좀 묻어 있고 앞에. 저는 사실 어려워. 저는 캐리가 160 이상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긴 채 쳐야 될 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그린 앞으로 벙커가 있고 5번 아이언이기 때문에 볼이 떨어지는 랜딩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몸이 휘청였는데. 오, 좋아요. 오. 네, 과감하게 쳤는데 튀어서 그린까지 공이 올라옵니다. 네, 너무 잘 친 샷이에요. 그린에 바로 떨어졌다면 튀어서 뒤로 넘어. 승패 갈리겠네. 랜딩 지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준식 선수 또 한 번 팀을 살려내고요. 네. 울산 공고 역시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네, 7번 아이언 샷이었고요. 올랐네. 아, 네. 오토프 선수의 샷 역시 그린으로 안착합니다. 다시 분위기를 차츰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준식 선수였는데요. 이번 샷도 임팩트 정말 좋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준식 선수가 좋은 샷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고요. 고성태에서 쓰셨던 것 방향은 좋았지만 캐리 거리가 짧게 떨어지면서 2단 언덕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 선수 충분히 팔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부담감이 많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해결해냈고 이제 그린에서 결정 지어질 오늘 경기. 아이고 너무 짧다. 언덕이 높은 오르막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도. 네, 약했습니다. 내리막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다고 봐야 돼. 평균적으로 봐라. 이번에는 여수고의 버디 컷. 거기서부터만 내리막이야. 최경호 선수가 이번 컷 단번에 넣어버린다면 바로 8강으로 진출합니다. 잘 쳤다. 잘 쳤어요. 네, 살짝 왼쪽으로 꺾어집니다. 약간 짧았지만 팔을 하기에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못 넣을 수도 있다. 그린에서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파퍼 대결. 이번 파트 반드시 넣고 봐야죠. 성태 선수 성공합니다. 울산 공고 먼저 8호 마무리. 고성태 선수가 잘 막아주네요. 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준식 선수에게 달려 있는데요. 짧은 거리에 퍼트가 남아 있으면 긴장감이 더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뭐는 저도 있게. 나는 뭐야? 한번 연장하는 거야? 끝났죠. 저것도 연장전이 있나? 이제는 사소한 실수 한 번이 승부의 행방을 가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서운 추격자 여수고의 티샷. 부드러운 리듬으로 흔들림 없는 샷 보여주고요. 네,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부터 집중력이 좋았던 울산 공고.
송지민 선수 역시 정확한 임팩트 만들어내면서 페어웨이 잘 지켜냅니다. 네. 연장홀에 출발 좋습니다. 조금 넘어가는데 140. 핀 좌측 앞쪽으로 큰 벙커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탄도로 핀보다 우측 공격이 좀 안전합니다. 155. 여수고 최경호 선수의 두 번째 샷. 4번 아이언이었는데요. 먹으면서 봐라. 네, 좋습니다. 네, 2단 그린을 넘겨서 그린 중앙에 잘 올려놓아. 아니, 양 많네. 하나. 안전한 공략 좋습니다. 그냥. 여수고는 순항 중이고 울산공고 신종필 선수의 두 번째 샷. 약간 왼쪽인데요. 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나가고 맙니다. 뭔데 이거요? 계속해서 활약을 보여준 신종필 선수인데요. 신종필 선수가 이 셋업에서부터 헤드 페이스를 약간 잡아놓는 분이기 때문에 스샷 나오면 골로 갔나? 긴장되는 순간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샷이 감겨 맞았습니다. 자, 신종필 선수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